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접근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다 하면, 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는 일체 이제 사회적 노력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는 이제 공공행정이나 보건, 도시계획 등그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또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등 이런 대상층,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상층 중심의 복지 활동보다는 지역성이 뚜렷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대상적인 복지보다는 이 지역성이 뚜렷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뭐 민간 활동, 민간 자활 등 모두 포괄하고 삶의 질 향상이 목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유 패러다임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죠. 모든 건다 변하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새롭게 변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및 기술 영역, 정책 영역, 지역사회복지 영역, 이렇게 변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 영역입니다. 뭐 실천이나 기술 영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가족 치료, 의료 대상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새로 생기고 폐기하고 또 생기고 폐기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한 이제 지역사회복지 영역도 뭐 기존에 있던 뭐 공동모금, 자원봉사, 자원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이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게첫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정상화죠. 자, normalization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일본의 지금 중요한 얘기죠. 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 어떤 것이 어떻게 수행한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치 있는 역할이 됐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 탈시설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탈시설화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까지 우리 이제 사회복지의 대부분 개념은 취약자들을 하나의 입소를 시켜서 24시간 케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분산을 해서 소규모나 가족 집에서 가족같이 생활을 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탈시설화다. 그럼 이것은 탈시설화되는 것은 다 분산돼가지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족과 같이 즐기는 거니까 뭐예요? 사회 통합이 되는 거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자 이런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편의 삶과 유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시설화하고 사회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통합이죠. 첫 번째가 정상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통합이죠. 자, 일반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것은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대상자들의 일반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죠.
탈시설화 방금 말씀드렸죠? 재가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탈시설화 했다고 이 생활시설을 폐지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태를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죠. 또한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탈시설화에서는 이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요. 먼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더욱더 확대됐고요.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리고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서비스 여러 가지 그 이용자인과 동시에 제공자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주민의 양면성이 뭐냐. 이것은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은 이제 단순하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는 문제 발생의 장이기도 하지만 해결의 장이기도 나아가 예방의 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민은 뭐예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인가 동시에 제공자이다. 그래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 이제 주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 보건, 복지, 시설 등 이런 것과 이제 연계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 이념에서 이제 정상화, 사회통합,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시설화, 재가복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다. 그럼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값어치죠. 첫 번째는 이제 이타주의죠. 이거는 이제 낯선 그 타자들 간의 원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선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책임감에서 이루어지는 뭐 기부 행위나 원조 행위죠. 우리가 이제 노블리시 오가나이제이션 이런 부분들 하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기부하는 뭐 이런 아나소사이어티 같은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이죠. 오랜 기간의 간섭, 간섭으로부터 오는 행동을 기체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의무는 혈연 관계 유대, 이익 관계 유대가 구별되는 것은 의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이익관계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혈연관계는 가족하고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별이 돼서 의무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상호성이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어떤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랬을 때 이 지역사회복지를 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인데, 먼저 이제 긍정론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는 거니까, 최근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민주화 더불어 풍부한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실천적에서 대두되고 있고, 21세기 지역사회복지의 중심 이론은 재가복지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탈시설화 사회통합을 통한 그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부정론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어떤 복지기관이나 단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 변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에 지역사회복지가 별도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이제 전문직과 사회운동가가 주도하여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사회복지의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봤듯이, 자, 주민은 지역사회의 주체죠. 그랬을 때, 그 지역사회 주체로서 주민 참여가 어떤 부분지를 보면, 먼저 이제 아까 나왔죠.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더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주민의 욕구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체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과 동시에 제공자로서 하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런 양면성이 이용자와가 문제 발생에 대해서 장의도 하고, 해결의 장의도 하고, 예방의 장의도 하고, 그렇죠? 문제 발생의 장, 해결의 장, 예방의 장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서비스 이용자인과 동시에 제공자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이제 그 특성이 되겠죠.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방성이죠. 즉, 뭐냐, 문제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성이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종합성, 여기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포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공급자는 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이 종합성에 갔을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프라죠, 인프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괄적이잖아요.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즉, 원스톱, 한 번에 끝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병원을 얘기하면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안과도 볼수 있고 이비인후과도 볼수 있고 뭐 치과도 볼수 있고 내과 외과 다볼수 있잖아요. 그 병원 안에 하나에서. 이것이 종합성이죠. 한 번에 끝나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종합성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성이 되는 거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포괄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종합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연대에서 하고 공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성이 있죠. 이것은 뭐,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도 포함되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그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란, 방금 이제 앞에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이제 공급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공사의 복합적인 공급 체계로 구성되고, 또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가장 큰 개념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배경적인 측면을 보면, 그럼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먼저 1번에 보시면, 이제 그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 변화에 따라서 가족하고 지역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어떤 하나의 복지적인 기능이 약화됐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 욕구가 경제적인 면에서 비경제적 복지 서비스로 이동하게 되겠다.
아, 그다음 이제 그 종래 시설 수용 유지 복지에서 탈피해서 가정과 이웃 간의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요? 재가 복지 서비스가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점차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점차 넓게 확산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데 원칙과 가치를 좀 알아볼 텐데요. 뭐 어떤 그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천하는 방향 룰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역사회 복지 시도는 자 먼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되어야 되고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3번에 체크해 주시고,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지역사회입니다.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뭐,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주민이다. 뭐, 이렇게 소비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복지기관 단체는 상호우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예를 들어 뭐 지역주민,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스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자, 이 학자는 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어떤 구조나 사회 조직체를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이 추진입니다. 추진. 지역사회를 만들어내서는 지역사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적인 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추진해라 그러고 이 추진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추진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제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 현존 조건에서 지역사회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뭐 불만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또 불만으로부터 추진회가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결성되고 집약이 돼야 되는데, 한눈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만을 집약해가지고, 집약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만을 주민들에게 널리 어떻게 해요?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요한 집단들에 의해서 지목되고 수용될 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공식적인 비경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로부터 고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 방법을 가져야 된다. 고도의 지지, 목표, 운영 방법.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서적인 내용을 지닌 활동도 포함되어야 된다. 체크해 두시고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적이고 하나의 그 패러다임만 고정적인 딱딱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유연성 있는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와 잠재적 호의를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상호 간의 뭐 효과적인 대화에서 통로가 개발돼야 되겠죠. 그리고 협동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10번에 보시면 업무상 결정 과정이 있겠죠.
이때는 이제 해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융통성을 또 지녀야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현존 조건이 있겠죠. 이 부분을 A라는 지역은 빨리 수행할 수 있고 B라는 지역은 좀더 늦게 할수 있고 이런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보조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효과적인 지도자를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이제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이런 것이 지역사회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추진에 그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를 실천하는 원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이제 존스와 디마치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떤 그 특유의 문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뭐 권위적인 압력,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의 존중.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토대는 뭐예요? 사회적 욕구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의 원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주요 모델 특성 해가지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다음에 지역사회 행동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를 다룰 때는 주민들은 이제 자조정신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을 강화시켜줘서.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개발 모델이고. 지역사회 사회행동 모델은 사회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만 한다. 자, 항의, 시위, 협상 등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행동은 좀그 강력한 저항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의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고, 그 다음 두 가지가 이제 사회계획과 정치권력 강화 모델이죠. 사회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플랜에 의해서 지향이 되는 거죠. 자, 해결 과정이 강조되는 모델이고, 사회 문제, 즉, 이런 뭐 비행주택, 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예요? 기술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 기술적인 과정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권력 강화 모델은 이것은 이제 의도된 시민 참여 이거에서. 그런 정치적인 권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위임된 조직, 자생 조직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의회나 국회로 진출하기도 한다. 근데 합법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국회로 진출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도 또 나왔죠?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뭐다? 지역사회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참여, 사업 과정의 변화, 뭐, 기관들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가치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치 얘기하는데 가치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계량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값어치, 뭐 도자기 같은 경우, 오래된 것 같은 경우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거죠. 그건 가치가 있는 건 아는데 과연 값을 얼만큼 매기냐,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계량화가 힘든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다양성 및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 행동과 사회 기능에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인파먼트, 역량 강화죠. 자,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비판 의식을 개발하고, 자, 이런 것들이 상호 학습되고, 또한 사회 정의와 어떤 균등한 자원 분배에 대해서 헌신되고,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가치가 되겠죠. 그다음 기타 지역사회 실천 원칙들은 비슷합니다. 자,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추진회를 구성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갈등을 제압하고 공유하고, 지역사회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공목표를 수립하고, 운영 방법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하는 원칙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가 발전되면서 탄시설화 사회통합에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의 얘기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시설 보호죠. 이것은 이제 장애나 노인 등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설에 보호시켜가지고,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성이 보면, 이제 뭐 주거 개념, 그 다음에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이제 훈련된 직원이라 하면 여기서 뭐, 이제 사회복지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쇄성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되는,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인권 문제가 발생.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의 사회화가 나오는 거죠. 자, 시설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과정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 상호작용으로 생활자의 뭐요? 인권 존중 생활 보장이라는 공공성의 기초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설체 자원을 어떤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교육과 체험을 돕는 어떤 재반활동이 이제 시설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설의 개방이나 뭐 운영, 그러니까 시설 생활자의 지역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나왔듯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폐쇄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외부로 자꾸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역사회 보호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장애나 노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지역사회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 환경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다. 자,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재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특성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정과 같은 유사한 환경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함께하기 위한 어떤 직원들이 필요가 없고요. 일상적인 생활은 개인 결정이 되죠. 결정은 개인에 의해서.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이제 가정에서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한마디로 개방화되는 거죠. 개방성. 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호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보호가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보는 뭐예요? 보호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설의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가정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통합을 개념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탈시설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목표가 있죠. 이것은 이제 주민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슈를 결정하는 힘을 증가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이 항상 받쳐지고 사회정의, 경제개발, 합의, 사회봉사, 현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죠. 뭐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얘기고 특히 이제 그 현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부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그 구성 체계를 보면 이렇게 나눴죠. 뭐 주체, 그러니까 기관이 되겠죠. 그다음 객체, 대상,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 그다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복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된 것이 이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수용시설보다는 가정이나 규모가 적은 그룹폼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었죠. 실질적으로 등장은 굉장히 오래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욕구를 발견하고 케어 각종 서비스를 도모하는 것이 제가 복지 서비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요인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사회복지사 역량, 국가정책, 지역 구성원의 욕구, 경제, 그리고 더네마크 학자 말씀드렸었죠. 그거 참여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목표를 하나의 어떤 과업중심, 그 다음에 과정중심 두 가지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광범위한 욕구 충족이나 지원 간 조정 균형형 이런 것을 도모한 것이 과업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업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과정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와 이제 관련된 개념으로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 실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업, 사회보호, 사회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이런 지역사회 개발은, 단순히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사후 간 신뢰가 생기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현상까지 포함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없이는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